장재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예예예. 예, 예. 부정선거 진짜 있었어요? 100%입니다 아니 박사님은 광화문에서 소개해서 다 알지만 예. 처음 오는 사람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박사님은 그 유명한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 태백산 밑에 황지고등학교라고 조그만한 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그 후진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 하여튼 그래서 정식으로 시험쳐 갔습니다. 정식으로? 예.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황지고등학교? 예. 황지고등학교에서 육사 들어간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고 한 사람에도 있어요? 없습니다. 천년기념물이야 천년기념물. 아니 시골에 후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도 육군사관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중2 때 예, 예.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미 벌써 미래를 바라보고 인재를 키우려고 미국의 연구소에다 보냈죠. 예, 예, 예. 그 연구소에 간 연구소가 어디입니까?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말하면 안 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를 공부하는 데입니까? 지금 이 전산 조작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운 거죠. 그 당시에? 예, 대중 이때. 그때가 몇 년 때입니까? 몇 년도? 1981년도. 81년도에 오늘 같은 세상이 올지 알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육군 중위를 예예예. 예, 예. 그거 자기가 등록금 내고 갔어요. 국비 학생으로 간 거예요. 국비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신세를 지금 갚아야 돼. 알겠습니다. 국비 학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미국에 유학을 갔죠. 예. 어느 대학을 갔나요? 거기는 이제 미 해군 대학원이라고 캘리포니아에 꽤 유명한 군인들 중에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나온 장교들이 석사기를 받아가는 학교가 미 해군대학원입니다. 거기선 또 무슨 공부를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거? 예. 그러니까 일생 이 속에 묻혀서 살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 건너가 오래 가가지고 오레곤 주립대학 가서 예. 또 똑같은 거 이거 전산 이거 똑같은 거 또 했습니다. 그 박사학위 받은 제목은 또 뭐예요? 내용이 또 이거예요? 예, 또 이겁니다. 이야, 그거요. 예. 똑같은 걸 계속 일생 사느라고 지겹지 않아요? 아니 이제 지겨워서 놀라다가 갑자기 이놈들이 영어로 버킹 이거 저 조작했으니까 제가 찾아내가지고 혼내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전산, 컴퓨터, 예, 예. 프로그램 예. 이 세계에서 살았던 한국의 제1의 권위가 있는 이 박사님이 이번에 4월 10일 예, 지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줘요. 예, 지금부터 지난번에 광화문 행거보다 몇 장 더 추가했습니다. 예.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 지금 이제 목사님 반대로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이제 군생활 했는데 제가 보시면 1990년도에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35년 전에 컴퓨터 박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많으신 분들이 저 호주의 애국자이신 택솔 어느 여자 박사님이 신랑이라 그러면서 막 전산 조작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길을 걸은 분입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호주에서 박사 받고 저는 육군사관학교 미해대원 오레곤 주립 박사 똑같은 컴퓨터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고 예, 그랬더니 예,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처음에 막 안철수 욕하잖아 그죠? 발에서 만든 놈 말이야 니 안 하고 왜 하냐고 공범이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 내려가다 보면 저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겁니다. 전산 전문가 다섯 명이 일주일만 보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호주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으로 떼어오려 직접 나온 겁니다. 직접 지금부터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이 목사님하고 특히 자유통일당에 제가 큰 선물 하나 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그림 4장인데
그 그림만 다시 한번 특히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그림이 돼서 다음 왜 하나 넣어줘. 이거는 이제 생략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아니 국민들은 다 아는데 여기 김학순 교수님도 계시는데 사법고시 한 변호사들이 제일 몰라요. 제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어. 잠깐만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 1000명 하잖아. 1000명 그죠? 그래가지고 1000명 가지고 지지율이 35% 40% 막 이래요. 보통 1000명씩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 막까지 했을 때 인천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하고 이재명이 붙을 때는 10만 명 중에서 500명 그것도 많이 하는 겁니다. 10만 명 중에서 500명에서 48% 45대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의 보이는 통계 기본에 우리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지금 투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10만 명, 2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기 3,500명 오셨는데 10만 명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어느 당을 좋아한다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 하나, 내일에 하나, 모레 하나, 글피 하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변호사님들 특히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선전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수는 사전투표를 적게 하니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의힘 놈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법대 나와가지고 보수는 사전투표를 적게 하니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지 그죠? 여기 있는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다 아는데 여의도 바닥에 국민의힘 공산주의에 공산주의 사상에 선전선동 당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 중에 어떤 놈은 또 돈을 처먹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정말 죽여야 되지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렇게 탈 때는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선거도 이기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거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본투표 이긴 사람은 100% 사전투표도 이긴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중학교 나온 식으로 저 위에 따옴표 쳐가지고 거의 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명하고 나오고 네가 죽든 내가 너 다섯 명이 죽든 내가 죽인다고 했더니 벌써 네티즌들이 올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유튜브로 막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섯 명하고 이 다섯 명이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빵 1, 2, 3 맞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이거 다섯 명 아시겠죠? 이놈들이 만든 거예요. 다섯 명 얘네들이 제가 김무사 아까 나왔지만 중령 때 그런 공무원들 제가 데리고 같이 프로그램 땄어요. 그 다섯 명 얼굴은 못 봤지만 나이가 평균 한 35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애는 아마 총각일지도 몰라.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자유통일당 표를 빵 1, 2, 3 찍어냈으니 그놈들이 살겠습니까? 그게 4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이게 4년 전에도 괜찮으니까 이놈들이 4년 전에 해가지고 180종 먹었잖아 그죠? 맞아.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멍청구리니까 192석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제일 똑똑한 국민들인데 참겠습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 한꺼번에 그냥 공산주의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대학교 컴퓨터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입니다. 가비지. 가비지가 쓰레기잖아. 그죠? 그래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왜냐면 컴퓨터는 멍청하니까 기계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래서 100까지 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야 결과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발 프로그램 잘 짜라. 곧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하면 인수분해 잘 해라. 인수분해 못하면 쓰레기 나오니까 가르쳐주는 용어가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입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죠. 장박사 이번에 100% 전산조작이냐? 왜 100% 전산조작이? 이 다섯 명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쓰레기를. 그 우리는, 그러니까 쓰레기 보니까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이, 아이고, 이마 다섯 놈 너들 이마 쓰레기 만들어냈으니까 조작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예, 이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쓰레기 결과물이에요. 서울에 420군데에서 사전이 다 줬어. 말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긴다고. 아니, 서울에 그래. 강남 제일 좋은 동네, 저 부산, 저 대구, 우파 동네는 사전에도 이기고 해야지, 그죠? 이놈들이 돌대가리. 그래갖고, 저 보세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 몽땅 사전을 다 이기게 저놈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확률이 1 나누기 2에 1555승. 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는 걸 이거 만들어놨으니까 목사님이 조작이냐? 이거 100% 조작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아까 그 선거 일기에 다섯 명이 만든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좀 이따가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하려 합니다. 대통령님이 1대5로 싸움하기 좀 만들어달라고. 이게 쓰레기 1번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제 쓰레기 두 번째 거 계속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김근식 후보인데 송파병입니다. 송파병에서 당일 투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군데를 다 이겼어. 근데 이놈들이 사전선거에서 그냥 사전에서 몽땅 저렇게 이겨가지고 김근식 후보가 졌어. 그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릴까봐 특히 이제 목사님께 오늘 팁을 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선거할 때 우리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요새는 다 일반 용어니까 스캔 떠가지고 요게 전산실 서버에 요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요놈들이 4년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몽땅 그냥 바깥에 있는 것만 뒤진 거야. 쉽게 말하면 박스 속에 있는 것만 1, 2, 3, 4, 세 가지고 저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이 떨어진 겁니다. 요번에는 저희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미안한데 그 세지도 않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거. 주민등록증 사전투표하는 날 여기다 이게 진짜 데이터고 이놈들이 가짜 데이터를 만 개를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요거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선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잃어버릴까봐 여 이제 목사님 계신데 자유통일당은 처음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사전투표한 사람 1,300만 명의 주민등록증을 우리 저 목사님 손에 딱 쥐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요거 주민등록증 요거 컴퓨터 있는 것만 우리 목사님 딱 쥐고 있으면 국민의힘은 힘이 하나도 없어. 요게 영수증이에요. 이거 딱 지면 아시겠죠? 컴퓨터 속에 있는 사전투표한 주민등록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거를 목사님이 딱 쥐고 있으면 국민의힘은 올 때마다 돈 이만큼 갖고는 안 만나줘. 끝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00% 재선 갈 때는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지금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이제 저 박사님도 오셨는데 구조와 변호사가 지금 15군데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5군데가 아니라 깡그리 사전투표한 뭐 제주도 어차피 돈도 가는 거 잡아놓으면 되니까 싸움하려면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주도권 그죠? 그래서 사전선거한 주민등록을 자유통일당이 일단 먼저 딱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 일단 주민등록을 갖는 걸 제가 오늘 10번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요놈들이 요거를 내일 모레부터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요놈들이 이게 기본에 3년인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우리 CCTV 같은 거 다 저장하잖아. 그죠? 기본 법률이 3년이야. 근데 이놈들이 이거 조작인 걸 아니까 발각되면 안 되니까
한 달 만에 없애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이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지, 그죠? 정말 욕이 막 나오지만 봐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전선거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주민등록증만 머릿속만 딱 쥐고 있으면 모든 게 가짜고 그냥 전산조작 나가지고 무조건 재선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또 쓰레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현주, 제가 이현주, 오늘 제가 이현주 대신에 그 무효소송 내려고 그랬더니 제가 강동구 살아갖고 자격이 안 되는데 이현주는, 저 이현주가, 이현주가 파란색이잖아요. 당일 저기 딱 한 군데 올라갔지, 그죠? 한 군데. 파란색이 하나잖아, 그죠? 근데 이현주는 하나 이기고 나머지 빨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겼어. 1대8로 이현주가 졌어. 근데 사전에서 이놈들이 조작을 해갖고 이만큼 올려놨어. 그죠? 이거 분명히 부정, 이게, 저, 이게 증거지, 그죠? 그 다음 장. 추미애 보세요. 지금 네티즌들이 추미애 지역구를 컴퓨터로 샅샅이 제일 많이 뒤지는 게 추미애야. 아마 일반 국민들이 추미애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추미애를 완전히 뒤지는데 여기도 보면 추미애는 파란색이니까 딱 한 군데 있겠잖아, 그죠? 그 나머지 다 졌어, 당일에. 응? 추미애가 그 다섯 명한테 밥을 사줬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이거 추미애 조작해갖고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제가 내일 이제 어제 데일리 기자하고 해가지고 아마 내일 기사가 나갈 텐데, 제가 저도 이제 이거 이 다섯 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저 D-Day가 언제냐, D-Day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금 당선자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죠? 당선자지요? 22대 개원되면 안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이거 부정선거로, 아까 누구야 이거, 추미애가 이거 빼지 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 다 했지만 개인적인 목표가 22대 추미애가 빼지 달면 안 된다. 고전에 우리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D-Day입니다. D-Day. 추미애가 빼지 달면 안 된다. 그 전에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하자. 그 다음 이것도 보, 일부러 내 여자 3인방 찍었어. 여자 3인방 우연히 찍은 거예요. 전현희도, 전현희는 두 군데 이겼어, 두 군데. 하나, 둘. 근데 윤희숙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이겼어. 당연히 윤희숙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졌어. 근데도 사전을 저렇게 올려, 저게 평균 만 표입니다, 만 표. 만 표에서 만 이천 표. 그래서 이게 진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 맞지,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린 놈이 누구라고요? 다섯 놈, 다섯 놈!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구자룡 변호사, 전문 변호사도 보면 황희한테 딱 한 군데 주고 자기가 다 이겼어. 비슷한 거 두 개 빼고. 그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원희룡. 보시면, 원희룡 있잖아요. 이천수 축구선수랑 하루에 15시간씩 엎드려 절하고 인사하고 두드려 맞고 사진 찍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거기 꼭 전라도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불쌍한 점수 95점에 대한민국 그래도 공부 제일 잘했다니까 개항을 좀 발전시키기 해서 본투표에서 이재용이를 이기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딱 한 군데 이겼어. 저게 이재명이가 마지막에 선거하기 전에 전라도 있는 많은 여기 한 구를 자기 걸 살짝 옮겼어. 아시죠? 거기서만 원희룡이 이겼고, 한 군데는 여기 계양이 비슷하고, 나머지 계양 1동, 계양 2, 계산 4동에서는 원희룡이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원희룡이가 2,300표 이겼어. 근데 이놈들이 사전 조작을 해가지고 11,000표를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원희룡이가 9,000표 진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도 이제는 목사님이 주민등록증 개양을 해 사전 투표한 주민등록증을 손에 딱 쥐는 순간 저 원희룡이는 목사님 만나러 못 옵니다. 저 밑에 기야 돼. 이게 증거 조작의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증입니다. 아시겠죠?
떠나도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우연히 저 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박민식 후보 그냥 좋아해가지고 찍어봤더니 박민식 후보도 두 군데 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겼습니다. 박민식 후보 제가 정보에 하면 요번에 이제 무효소송 낸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소 후보라고 이제 용인병인데 사실 제 육사 후배인데 한 군데 또이또이 하고는 다 이겼는데 이겨졌어요. 제가 다음 장 일부러 하나 더 보여. 이게 이제 고소 후보가 오늘 아마 결심할 오늘 내일 결심할 것 같은데 저보고 두 장을 요구했습니다. 선배님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이 하고 용인병에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저 국민의힘 이겼는데 그때 그래프를 저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까 한 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거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놈들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림 나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길 때는 사전에서 다 이겼어. 그런데 아주 본투표 다 이겼는데 사전에서 이재명이를 이만큼 그렸어. 그래서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고소 후보한테 보내줬고 지금 그래프는 부정선거가 없는 그래프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상일 시장이 될 때 이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상같이 보이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선거라는 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상일 후보는 다 이기고 저쪽 가서도 이기고 그렇지만 저 한 군데만 살짝 진 거야. 이게 정상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고소 후보가 이제 이걸 다 봤는데 확실한 건 이제 봤는데 본인이 용기 낼지 않을지는 영어로 up to you. 이제 본인이 판단하지만 이거를 이제 고소 후보가 본 겁니다. 아, 이거는 정상 그래프. 내가 요번에 떨어진 거는 이놈들이 다섯 놈이 조작했구나. 이 그래프 멋있죠? 이게 영수증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 이게 사전 투표 조작하는 그래프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자유통일당은 이놈들이 얼마나 조작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니, 표가 아무리 길어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이 전세계 제일 똑똑한데, 그 도장을 잘못 찍겠습니까? 이거는 이놈들이 조작하려고 백지수표처럼 이따 막 집어넣은 거야. 이것도 이제 자유통일당에 걸렸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제가 일부러 이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보다 아스팔트 영웅들 아닙니까? 이 한 명이라도 가면 안 되니까 이놈들은 딱 세팅을 2.4% 딱 찍은 거야. 퍼센트로. 왜 3%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유통이 올라가더라도 3이 되면 안 돼. 또 2.98 나오면 막 싸움할 것 같으니까 대충 막 2.45 딱 갖다 놓은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다섯 놈이 자유통일당은 무조건 64만 표 빵! 찍어 놓으면 올라가다 못 올라가는 거지. 프로그램으로 딱 한 줄만 쓰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아까 그래프 중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간 거고, 그 다음 장. 이거 다섯 놈 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자유통일당 그래프가, 다음 장. 이렇게 돼야 돼. 가운데 쭉, 에펠탑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왼쪽으로 쭉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빨간 걸로 마이너스 한 62%인데 딱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대충 한 100만 표가 날아갔습니다. 100만 표. 컴퓨터 조작으로 100만 표.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마지막에 더하기 해가지고 합비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유통일당, 저는 이제 자유통일당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100만 표만 뺀 게 아니고 자유통일 더하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유통일당 100만 표가 조국이한테 다 간 겁니다. 조국이한테. 아시겠습니까? 빼기 하면 마지막에 이제 유권자 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한 빼면은 이쪽에 더하게 해줘야 돼. 그 더하게 해줄 게 뭐야? 에이, 이거 조국이 다 가져가.
그 조국이가 100만 표 돼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조국이 국회의원에서 한 5선 빼가지고 일로 줘야 돼. 이게 바로 이게 그래프 영수증입니다, 이게. 근데 이 다섯, 이걸 누가 했냐? 5놈 맨가에 5놈. 제가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5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한 35살 평균에, 나이가 장관을 강근해 줄까 안 가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 쓰레기 그래프를 걔네들 다 알겠지, 그죠? 본인들이 다 알아. 자유통일당 뺀 것도 다 알아. 추미애도 합격시켜주고, 추미애도 당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 뭐 이원주도 당선시켜주고, 다 알아. 왜 했겠어? 어떤 놈이 돈을 주고 시키니까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이 젊은 5명한테 뇌물을 주고 이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5명한테, 야, 전현이 당선시키고, 추미애 당선시키고, 임마 나도 시키고, 조국이도 시키면 5명 갖고 안 되고 이만 걸려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갈협박에 막말로 총 들이대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갈협박을 했든 회유를 했든 그 5명이 프로그램 짰어.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5명만 공개하지만 검사 앞에 가면은 배우 발실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 걸리면 그때는 정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결론 조금만 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5명 중에 확실한 증거, 목사님 제가 추미애 당선시키겠습니다 하면 걔는 100억 받는 거예요, 100억. 응? 제가 추미애 당선시키겠습니다, 제가 원희룡이도 당선시켰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유통일당 100만 표를 제가 날렸습니다. 확실한 증거지요. 혹시 이게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그 5명의 이제 이름까지 나갔으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뭐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야 인마 빨리 자수해서 정광룡 못해 찾아가서, 그래도 현금 100억이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분명히 공갈 협박 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했으리라 믿고, 그 친구들 그럼 우리가 또 용서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 친구들이 꾸무 총들이 되고 공갈 협박하고 했으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나오는 식으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지금 하려는 거 한두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아, 그 호주에 있는 박사가 얘기한 게 1번입니다, 1번. 감리회사와 계약을 해서 저 10명 간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되니까 일주일에 그냥 수급이 500만 원이면 됩니다. 그죠? 10명이면 5천만 원이면 돼. 그 선관위 위원장이 따뜻하게, 야, 한 달에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계약서 쓰고 여기 와가지고 프로그램 잘못됐나 안 됐나 체크하면 돼. 프로그램 체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거 프로그램은 무지무지하게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뭐 달나라 로켓도 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학교 반장 선거 한 거 똑같은 식으로 더하기만 있으면 돼. 국민학교 날 때 더하기 1, 2, 3, 4, 5, 6, 7, 8, 그래서 새벽 2시에 55,555, 그럼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5명이 추미애를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그러면 곱하기가 필요하고 나누기가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빼기, 나누기 발견되면 바로 재선거입니다. 바로 재선거. 그렇죠? 그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4표. 4표인데 실제로 4표야. 나누기 4하니까 1, 2, 3, 4, 1표로. 5, 6, 7, 8표인데 2표로. 9, 12표인데 3표로. 16표인데 4표로 나누기 한 거지, 그죠? 나누기를 해야만 자유통일당이 64만 표가 나와. 나누기 나왔다 그러면 세상 바뀌는 거야. 세상 나누기 찾는 게,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으면 돼.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곱하기 나누기가 있냐 없냐야 5명 프로그램 중에.
되게 말 되게 쉽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참는데 돈 줘가지고 선관위원장이 정식으로 5천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럼 그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번에 감사원 비리 보셨죠? 선관위가 뭐 독립기관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이미 선관위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인사과를 가가지고 인사 비리를 밝혔어.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일반 시민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원한다. 감사원 요번에는 전산실에 가가지고 이마 프로그램 미리 밝혀. 한번 들어가기 어렵지. 한번 들어가면 또 가는 겁니다. 제 말 맞지? 그죠? 그래서 감사원이 그냥 저 요번에는 저 근데 요번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를 가지고 다섯 명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이제 검찰이 가는 거죠. 검찰이 가가지고 다섯 명 너 일로 와봐. 검찰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검찰이 너 다섯 명 일로 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막 더하기 말고 곱하기 나누기 빼기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 딱 들어가면 우리도 아까 했지만 검찰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전투표 주민등록증 그놈들이 지금 어디 빼놨으면 큰일 나겠죠. 그게 바로 이런 서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부로 이제 법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뉴스 보다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들이 아까처럼 1500만 명 1500만 너 뭐 주민등록증 지우지 말라고 일단 오늘 이제 아마 소송 내는 것 같습니다. 그 4년 전에도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당하려고 하는데 또 박주현 변호사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1500만 명 주민등록증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아까처럼 전수조사 하던 것도 전부 다 마지막에는 다섯 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섯 명을 만나야 너 임마 왜 0, 1, 2, 3 결국은 다섯 놈하고 싸우는 밖에 없어. 그죠? 그 저는 이제 먼저 이거 말고 다섯 놈하고 니랑 나랑 태권도를 하든 권투를 하든 너 나한테 나랑 5대 1로 싸우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결론 우리 대통령님이 다섯 명이 만든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감리를 하시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하시든 감사원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다섯 명을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다섯 명! 다섯 명하고 열심히 싸울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요즘은 가장 중요합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받을 정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